2장 동사 형식인데요. 내가 예전에 했던 거라 여러 개 들어가 있네요. 동사 오형식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가 몇 형식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팍팍 달라지거든요. 저는 이 오형식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과거 옛날 문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잘안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많이 잡으면 되는 것처럼 옛날 문법이든 아니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으면 여전히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동사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사형식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사형식 구별을 하지 못한 영어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고 모든 동사는 다이 다섯 가지 형식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그리고 1, 2, 3, 4, 5형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1, 2, 3, 4, 5형식 일단은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요. 크게 두 분야로 나누면은 어디에다가 선을 그을 수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막 네. 들리냐? 아, 네. 아, 동생이 와가지고. 그래요? 아니, 됐어요. 네.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3형식 이상에서는 다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직접 목적어, 목적어, 뭐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를 뭐라고 불렀죠? 불렀죠? 자동사죠. 타동사라고 불렀죠. 타동사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반면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불렀는데 자동사는 다시 몇 가지로 나뉜다고요? 두 가지로 두 나뉘는 가지. 거예요. 이런 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졌고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뭐 축격보 이렇게 돼요. 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5형식은 알고 있는데 예. 이거를 분석하거나 이런 거는 할 때는 시험은 거의 안 쓰고 쉬 잘 아, 그렇죠. 분석을 그렇게 해서 하면은 쉬운 거는 다 되는데 좀 복잡하게 꼬인 거는 이걸로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오역의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SVN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뭐다 알고 있는 단어이시겠지만, 컴플리먼트 이런 거요. 컴플리먼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보호란 뜻이죠. 요 용어도 아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모스 할게. 예, 굉장히 물론 전문 용어라고도 할수 있지만, 영어 문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는 목적어고, 뭐, 다이렉트 목적, 인다이렉트 목적, 간접 목적, 시제 목적, 이거 다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그럼 문장의 오형식을, 문장 형식을 왜 구별해야 되냐? 영어의 동사가 그 문장 형식을 결정하거든요. 몇 형식 동사냐라는 말은 몇 형식 문장이냐 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합해줘. 읽고 해석해볼까요? He made it towards the beach. 예. 그는 해변으로 향했다가 되나요? 예. 메이드가 여기서 몇 형식 동사냐면요. Towards the beach가 이게 전명구잖아요. 그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해변으로 이 동사 꾸며줄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부사예요. 그리고, 좀 전에 나오겠지만, 부사나 문장에 시작할 때 없다고 쳐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주하고 동사만 남죠. 그래서 이런 식 동사일 때는 make가 향하다는 뜻이에요. 아, 부사는 그 형식 구분할 때 아예 예, 전명구 아예 구분할 빼버려요. 때. 그러니까 문장이 골격을 추릴 때, 예를 들어서 나무의 골격을 보고 싶을 때는 잎들 다 떨고 내면은 보기가 쉽잖아요. 똑같아요. 부사는 없다고 치고 분석을 하시면 돼요. 2번 해볼까요? 그는 좋은 와이프가 되었다? 예, 그런 라는 뜻이에요. 이 슈하고 굿와이프 같아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건가요? 네. 굿와이프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뭘까요? 보험.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가 이형식 동사고 이형식 동사 할 때는 비컴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안내를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좋은 아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사가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요.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 의미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죠. 3번요. 그는 상자를 만들었다. 이게 가장 흔한 해석이죠. 예. 3명씩 동사예요, 메이크. 만들다. 4번. 그녀는 그의 자녀가 드레스를 만들도록 하였다?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입혔다가 되나요? 아니에요. 이게 동사 뒤에 명사가 몇개 나오고 있어요? 2개. 두개 나오고 있죠. 이두 개를 비교해 보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르죠? 틀리면 사형식이에요. 그래서 사형식은 수요 동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무슨 동사요? 수요 동사. 수요 동사. 수요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딸에게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뒤에 그 동사 뒤에 명사 올수 있는 게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 드릴게요. 어쨌든 make가 사형식 동사일 때는 만들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만들어 주다. 주다는 일을 하나 더 붙여주시면 돼요. 5번. 그는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원망하게 만들다. A를 B하게 만들다. 이런 식으로. 이걸 그래서 5연식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어쨌든 동사가 이 형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의미가 막 달라지죠? 예, 그래서 동사 형식 구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문제를 내봤는데요. 그 다음에 1번 해볼까요? They got to the camp. 예. 그들은 캠프에 갔다? 아, 도착했다? 도착했다는 갔다? 얘기예요. 그래서 could to 캠프도 부사거든요, 전명구. 없다고 치게 되죠. 주어 동사만 남고요. 개시 이런 식 동사만 이런 식일 땐 붙이라고요. arrive. 도착한다. 도착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2번. 그는 화가 났다? 화가 나게 되었다. 화가 나게 되었다. 예, 이 형용사 보호거든요. 예.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무조건 2형식이에요. 개시 2형식 동사가 되면 become이 뜻이 되는 거예요. 저 became angry하고 같아요. 세 번째 거. He got a shiny blonde head. bald head. Bald head. bald는 대머리에 이런 뜻입니다. 그는 대머리가 되었다? 예, 빛나는 대머리를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매장식일까요? 조동사 목적어니까 왜 3명식이죠. 네. 같다는 뜻인데요. 조금 이따 이 헤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같이 다할 때. 4번. She got him a cup of coffee. 그녀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주었다. 가져다 주다. 가져다 예, 주었다. 가져다 줬다는 얘기. 이것도 명사가 그러면 두개 있죠? 힘하고 a cup of coffee. 비교해 두개 보니까 같지가 않아요. 그럼 사형식 동사예요. 그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는 얘기. 그래서 get은 여기는 갖다도 아니고 become도 아니고 arrive도 아니에요. 가져다 주다 이런 얘기예요. bring 정도 가져다 주다. 5번. He got Chris to wash his jeans. 그는 크리스한테 그의 청바지를 빨도록 시켰다. 그렇죠. 5연식이에요. 계속 5연식 일단 붙이시라고요? 시키다 이런 얘기. 시키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get 동사가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형식을 구별하지 못하면 이 다섯 가지 중에 도대체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ge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이동이에요, 사실은. 이동. 그래서 she was angry, she was sick 하고요. she got sick은 좀 틀리거든요. 이것도 he was sick 할 때는 was가 원래 he is on the here라면 무슨 뜻이죠? 그는 그는 언덕에 언덕에 있다. 있었다. 이때 있다는 정지를 나타나나요? 이동을 나타나나요? 정지. 정, 정지죠. 정지 상태. 정지 상태죠. 정지 상태의 동사가 그 상태 정지 상태의 동사는 그 의미가 약간 변해서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
반면에 개선 이동이라고 그랬죠. 이동이라는 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가식은 아프지 않다가 아프게 된 거예요. 히 워즈는 계속 아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 가르 샤니 볼드헤드도 이거는 원래는 볼드헤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볼드헤드로 변한 거예요. 헤드 같은 경우는 이게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늘 예전에도 그 볼드헤드였고 늘 그냥 볼드헤드였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뭐 대머리는 없겠지만 대머리 된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가투성 해보, 아까 도착하다라고 했죠? 정지인가요? 이동인가요? 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가드앵글이도 화가 나지 않은 상태, 화가 난 상태로 변한 거예요. 이동이라고 볼수 있고요. 3번도 원래는 대머리가 아닌데 대머리로 변한 거고. 4번도 역시 이동이라고 볼수 있겠죠? 커피 한잔 갖다 준 거니까 커피가 이동했어요. 5번도 크리스가 청바지를 빨게 상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이동하다는 뜻에서 원래 나온 거다. 이런 그다음에 문장을 구별할 때 주의할 점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구별해 주면 어떤 문장이 오연식인지 다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사는 없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해 볼까요? Little tip 네. 또 봐. 우리는 네. 선영이 해요. 예, 해요. 번갈아가면서 하죠, 뭐. 약간 예. 순서가 약간 예, 순서가 약간 일단은 은평이가 예. 아, 우리는 해봐요. 예. 그 소년을 다뤘다고 다뤘다죠, 해야 되나? 다뤘다. 친절하게 이런 얘기죠? 친절하게, 예. 네. 친절하게 뭘 꾸며줘요? 다르다는 동사 꾸며주고 있어요. 그 부사죠. 그 없애면 뭐만 남아요? 위출이 또 보이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럼 몇 원씩일까요? 예, 그래서 출이 있으면 3연식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요. 형용사용법 중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신용법은 없는 것을 강조합니다. The girl with black eyes is sister 이렇게 돼 있죠. 검은 눈을 가진 그 소년인데요. With black eyes도 역시 전면구예요. 근데 뭘 꾸며줘? 거를 꾸며주죠. 그래서 이즈가 매장 시동과 짜릴 때는 없애버리세요. 그럼 뭐만 남아? The girl is sister예요. 매장식일까요? 이형식이죠. 왜냐하면 sister가 동사 뒤에 왔는데 the girl하고 동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주어 동사 주격부호 해가지고 네, 이형식이 된 겁니다. 단 형용사의 서술형법은 문장의 구성 요소를 간주해요. 이때는 지우시면 안 됩니다. The girl is pretty 하게 되면 이때 pretty는 서술형법이거든요. 이거 없다고 간주하고서 아 이거 이동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 서술형법은 제거하면 안 된다. 동사형식 따질 때. 그리고 1번과 2번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공통된 속성을 뽑아내면 그만큼 암기할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1번의 공통점 뭘까요? 서술을 아닌데요? 부사는 없는 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형용사용법 중에 명사를 꾸며주는 수신용법은 없는 걸 강조했나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 뭐가 있을까요? 다 꾸며주는 건데 그렇죠. 약간 수식해 주는 그거는 거야. 예 수식어요 수식어는 다 없앤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편하죠. 수식어는 없습니다 수식어는 그 골격을 찾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식어는 다 없애주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명사절을 하나의 명사로 간주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we know that he rich 있잖아요. 그가 부자란 걸 안다는데 이 that 이하가 노후의 목적어인데 절로 돼 있죠. 명사절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힘이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는 대체해 주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타면식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명사절은 하나의 명사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부터 해볼게요. 주어동사라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씩 해볼까요? 네, 형부 씨가 해보자. 우리 네. We have just arrived. 예. 우리는 막 도착했다. 예, 이때는 just가 arrived 꾸며주는 건데요. 부사니까 없다고 쳐요. 뭐만 남죠? 주어하고 동사만 남네요. 그래서 매장식 동사? 이전시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he sun disappeared. 해가 사라졌다. 그렇죠. 이것도 주어 수로죠. 주어 동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전식입니다. 그 다음, The house stands on the hill. 예. 그 집은 언덕 위에 있다. 서 있다는 얘기죠. 온더 일을 스탠드 꾸며준 부사죠? 네. 없어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주어하고 동사만 남기 때문에, 아, 이전시 동사구나. 스탠드는. 이게 알수 있죠. 그 다음에, John went to the museum in Seoul. 저는 서울에 있는 뮤지엄에 갔다. 그렇죠. 이것도 서울에 있느니 뭘 꾸며주고 있어요? 뮤지엄 꾸며주고 있죠. 뮤지엄.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기 때문에 없애줘요. 없다고 쳐요. 투더 뮤지엄도 뭘 꾸며주고 있어요? 전명군데 렌트를 꾸며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없애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잔하고 렌트만 남죠. 그래서 이런 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렌트를. 그다음에 There is a cat under the table. 예. 테이블 아래에 고양이가 있다. 예, 이것도 역시 언더 더 테이블이 전명구죠. 언더가 전치사하고 더 테이블이 명사인데 이지란 동사 꾸며 여기서 있다. 그래서 이게 동사고 어캣이 주어예요. 대어는 부사인데요. 부사는 이거 아무런 뜻도 없는데 부사예요. 없애줍니다.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가 바뀌긴 했지만 역시 주어 동사만 있기 때문에 이전시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비동사가 이전시 동사면 무슨 뜻이 돼버리죠? 뭐뭐 이다가 아니라 있다가 됩니다.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Here comes the bus. 여기 버스가 오고 있어. 여기로 버스가 온다는 얘기야. 여기도, here도 뭘 꾸며줘요? comes 꾸며주죠. 없애줘요. 이게 동사고 주어죠? 주어하고 동사만 있으니까 comes는 매장식 동사? 일형식 동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간단한 문장만 돼 있는데 복잡한 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이 보호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보호가 품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명사 보호고 하나는 형용사 보호예요. 자, 명사 보호일 때는 주격 보호일 때는 주어와 동격 관계 이루고요. 목적 보호일 때는 목적어와 동격 관계 이룬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해석해 볼까요? She is a student. 예. 그녀는 학생이다. 예, 이때는 어스튼트하고 뭐가 같죠? She. 그래서 주어가 동격이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이게?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 보호일 때는 동격이에요, 항상. 그 다음 거. We let him president. President.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예, 힘도, President. 예, 힘도 명사고, president도 명사죠. 근데 누가 네. president죠, 그럼? 힘이 president죠. 그가 예. 근데 우리는 만약에 president가 없으면 그를 선출했다. 이게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 president는 목적 보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힘의 힘과 프리젠트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죠. 그래서 주어와 같으면 그걸 주격 보호라고 부르고 목적어와 같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 보호라고 부르고요. 목적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를 오형식이라고 하고요. 주어 동사 주격 보호를 이형식이라고 합니다. 형용사가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주격 보호일 때는 주어와 주술 관계를 이뤄요. 주어수로 관계. 목적 보호일 때는 목적어와 임의상으로 주술 관계를 이룹니다. She's pretty 하면 누가 이쁜 거죠? 그녀가 그녀가 이쁜 거죠? 그래서 she와 pretty 관계는 주어수로 관계 성립해요. 형용사기 때문에. 그 다음 거요. They believed him honest. 예. 그들은 그가 정직하다고 믿었다. 예. 이것도 누가 정직한 거죠? 그래요? 힘이죠. 힘을 다시 서술해주고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형용사는 서술형법일 때는 없애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어고 목적 보호인데 형용사 보호이기 때문에 힘하고 주어수로 관계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문장 성분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시저 스튜던트 이거 명사 보어죠. 명사 보어일 때는 주어 무슨 관계? 종격? 동격 관계. 형용사 볼땐 주어 무슨 관계? 사실 주어 주술 관계. 주술 관계. 이제 주술 관계. 목적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일렉트 힘 프렌트 이때는 명사 나왔죠. 힘 대명사도 명사예요. 프렌트 명사. 네. 두 개의 명사 나왔는데 서로 같아요, 틀려요? 같아. 같아요. 그러면 동격이죠. 그래서 이게 목적 보어가 되는 겁니다, 프렌트. 반면에 아까 했었죠. 이거 해석해 볼까요? 그는 나에게 책한 권을 줬다. 이것도 명사죠. 네. 서로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다르죠? 다르면 사회시 동사예요.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거는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거 직접 목적어라 부르고 간접 목적어에는 뭔가 애기란 말 붙여주면 돼요. 그는 나에게 책을 가져줬다는 얘기.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해석해볼까요? 그는 그녀를 메리라 불렀다. 예. 근데 이건 해석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허하고 메리가 두개다 명사거든요. 그녀를 메리라고 네. 불렀다고 하면은 동격이에요, 아니에요? 본격. 동격일 때는 A를 B라고 부르다. 5연식 동사예요. 하지만 허하고 메리가 다르면은 그는 그녀에게 메리를 불러다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동사다음에 명사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두 개밖에 없어요. 두개 있는데 같으면은 목적어 목적 보어라고 부르는 거고 각각을 다르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y believe him honest. 이게 목적어죠. 근데 이게 형용사 보니까는 목적어 무슨 관계? 주어스러 관계. 그래서 누가 정칭한 겁니까? 그가 정칭한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스타다 해가지고 목적어와 목적 보어 사이에는 의미상으로 주어스러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연식 문장 주어동사 주격보어인데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2연식 동사는 많지가 않아요 종류가 첫 번째가 비동사류예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해봅시다 I'm tired. 나는 피곤하다. 예, 타이어드는 과거분사로 부르는 거죠 형용사입니다 주어동사 형용사 나와서 2연식 동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그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그렇죠. 근데 이 I want는 더맨을 꾸며주죠. 네. 그리고 아까 동사연식 때 꾸며주는 건 없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아가 몇 연식 동사냐 따질 때는 없애주세요. 그럼 몇 연식일까요? you하고 man인데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같으니까 아 이거 명사보어고 그래서 2연식 동사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ay awake. 깨어 있어. 깨는 걸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awake도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죠. 네, 졸음 금지 뭐 이런 뜻 정도 되겠어요. 어쨌든 awake는 깨어있는 그러니까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무조건 2형식이에요. 동사 다음에 명사 나가면 뭐 2형식도 될수 있고 3형식도 될수 있잖아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무조건 2형식이에요. 그래서 품사에 관한 식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You must quiet for a few Keep hours. quiet. Keep quiet for a few hours. 너는 몇 시간 동안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quiet이 조용한 게 아니라 형용사거든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다음 무조건 2형식이고, 이거는 you must be kept하고 거의 같아요. You must be quiet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This situation remains unchanged. 상황이 변치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변치 않다. 거예요. 이것도 unchanged가 형용사거든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은 2연식 동사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것들의 공통점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가 become류예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해볼까요? He become tired. 그럼 피곤해졌다. 그렇죠. 이거는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로 넘어간 거예요. Tired은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거고 형용사 일종이에요. 동사 대비 형용사 나왔기 때문에 become은 이연식 동사다. 그 다음에 Get ready. 준비되었다. 준비되어라. 되어라. 준비해라. 그렇죠. 우리말로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get이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상태 변화 아니, 그거 이동? 이동이에요, 이동. get ready는 준비 안한 상태를 딱 보고, 야, 준비해. 이런 얘기고, be ready는 붙일게요, 그럼. 항상 준비된 상태를 갖추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의미가 틀려요. 어쨌든 간에, 영어에서 become, 그러니까 become류의 동사는 다, 왜 become류라고 하냐면, 그 의미가 다 become이 뜻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거 해볼까요? He grew thin and gray. 예. 그는 마르고 예. 뭐야 이건 또? gray는 머리가 회색이 이런 뜻이거든요. 아, 예. 마르고 회색이 되어 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원래 회색이 grow는 되었다. 자라다는 뜻이죠. 예. 예를 들어서 he grew in a rich family. 이건 붙일까요? He grew in a rich family.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 예, 이때는 grow가 몇 연식 동사일까요? 이 형식? 아니에요. 이너지 부사잖아요. 이 부사는 없다고 치니까 일형식이에요. 형식이요. grow가 일형식으로 쓰일 때만 자라다예요. 여기서는 몇 형식일까요? 신이 형용사라는 거 보면은 동사 대비 형사 무조건 일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grow가 일형식이 아니고 이형식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원래 이형식 동사가 아닌 것이 일형식 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become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렇다. 예, 그래서 마음이 지금 생각 안 마르고 나더라. 마음이 뭐, 마음, 예, 그 원래 의미가 이형식 동사가 아닌 것이 이형식 동사로 잠시 그 쓰이게 되면 거의 become의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그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몸이 마르게 되고 또 머리가 깨끗해졌다 이런 정도 의미입니다. 이때 이 grow를 자라다에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The children fell asleep. 아이들이 잠에 빠졌다. 예, 그게 이제 직역인데 잠들게 되다는 뜻이에요. asleep 순서가 뭘까요? 잠이든 형용사잖아요. 근데 fall은 원래 이거 해석해보세요. He fell into the 그는 우물에 빠졌다. 빠졌다. fall은 원래 빠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잠시 인연식 동사가 되면 분칙 된다고요? become이 되는 거예요. fall은 그래서 잠에 빠지다 하면 더 우리말로 자연스럽고 같긴 한데 원래 의미는 잠들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Poor man want mad. 가난한 자가 미치게 되었다. 미쳐갔다 이런 얘기야. 네. 여기서도 매시 매정 이게 형용사죠. 웬트가 가다가 아니에요. 분치된다고 비컴이 된다고요. 되었다. 그 다음에요. In autumn, the leaves turn yellow. 예. 가을에 나뭇잎들이 노랗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된다. turn도 비컴이에요. 옐로가 노란이라는 형용사니까요. 그 다음에요. The handle has become l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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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도 루스도 느슨한이라는 뜻이죠. 예. 컴이 몇 형식 동사라고요? 이형식이에요. 예. 해석하면 핸들이 느슨하게 되었다. 예, 손잡이가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The river ran dry. 강이 마르게 말랐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말랐다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 런도 여기서는 달리다가 아니라 뭐라고? 비컴이라는 거죠. 되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다 비컴 동사가 되는데요. 이 비컴 동사들은 다 어떤 이동이라든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로 자라다 원래 의미가 이게 상태의 변화죠.
떨어지다도 이동이죠. 가다도 이동, 턴도 뭐 돌리다, 정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컴도 이동, 런도 이동이죠. 이동을 나타낸 동사는 다 이연식 동사 될때 붙이신다고요? 비컴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위에 거 볼까요? 잠깐만요. 스테이는 원래 머무르다죠. 정지예요, 이동이에요? 정지. 정지일 때는 비동사가 되는 거예요. Be awake. 의미하고 틀리지 않아요. 다음에 remain, 머무르다. 이것도 정지예요, 이동이에요? 정지. 정지일 때는 다 비동사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러면 더 간결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험 많이 나와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많이 나와. 왜냐면 특이해서 그래요. 일단은 인간이 감각에 오감이 있죠. 그 각각의 감각에 대해서 동사 하나씩이 이연식 동사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He looks young. 젊게 보인다. 그렇죠. 이것도 영이 부사가 아니거든요. 형용사죠. 그리고 누가 젊은 거예요? 그가 젊은 거죠. 서술, 그래서 주어수로 해가지고 주수관계가 성립해요. 형용사 보고, 우리말로는 부사처럼 해석하지만, 영어에서는 이게 형용사다 이런 얘기예요. 룩이 이연식 동사입니다. 보다는 동사가 룩만 있는 건 아니죠. 시도 있고, 아치도 있고, 시나 아치는 절대로 이연식 동사가 아니고요. 룩만 이연식 동사로 쓰여요. 시각을 나타낸 동사 중에서 유일하게 룩만 이연식 동사로 쓰여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돼요, 이렇게. That 그 다음에요? sounds interesting. 여기서 동사가 뭐죠? Sounds. sound죠. 예. Sounds. 그래서 청각은 재미있게 들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은. 근데 이게 재미있게가 우리말에서 부사잖아요. 사운드를 시켜주는 부사처럼 느껴져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게 이연식 동사예요. 실제 문제 나올 때 여기다 ly 붙여가지고 틀린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후각 더 로즈 스멜스 스위트 장미는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달콤하게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말도 부사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오감동사 즉 이연식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형용사형 와야 돼요. 달콤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말도 부사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오감동사 즉 이연식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형용사형 와야 돼요. 그래서 Taste nice. 이숲은 맛이 좋은 맛이 난다 막 이런 뜻이죠. 좋은 맛이 난다. 이것도 미각이죠. 그 다음에요. Disclose pale pale 필 러브. loves. 예. 원래 필 하면은 그 느끼다 마음으로 느끼다 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원래는 그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느끼는 거예요. 축하. 네, 촉각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이 천은 이 옷은 거칠게 느껴진다는 얘기.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가지 감각에 대해서 이 동사를 아예 머릿속에 외워버리세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시각에 해당하는 오감 동사에 해당하는 동사 다 이게 외워라 할때좀 대답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가 심동사래요. 심은 뭐뭐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해석해 볼까요? He seems to be happy. 그는 행복해 네, 보여.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심이라는 동사가 원래 same이라는 형용사에 나온 거예요. same이 무슨 뜻이죠? 같은. 같은이죠. 그래서 이게 동사가 돼서 뭐뭐 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인다가 아니고요. 뭐뭐 같다예요, 사실은. He looks happy가 행복하게 겉모양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네. 반면에 심즈는 행복한 것 같다. 꼭 표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 의미예요. 이것도 역시 이연식 동사인데 이 투부 정사가 무슨 연법일까요? 이건 좀 약간 좀 투부 정사 아직 안 배워서 까다로울 거는 같은데요. 일단 투부 정사가 이연식 동사니까요. 형용사 서술연법이에요. 투부정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왜 여기에 투가 나와야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보호 형태, 보호가 단순히 명사일 수도 있고 명사 보일 수도 있고 명사 절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격 관계를 이룬다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해석해 보죠. 휘지 이치미 이때 있음이 할때 있다고 미가 같죠. 네 그래서 이 미가 대명사인데 이게 보호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요. He was an honest man. 그는 정직한 남자였다. 네, 이것도 honest man하고 시가 같죠. 그래서 이현시 동사예요. 이것도 사실은 honest가 맨 꿈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동사시 따질 때는 뭐 honest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He was a man 이것만 봐가지고 아, 이현시 동사라고는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Seeing is believing. 예. 보는 게 믿는 것이다. 그렇죠. 이건 동명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과 믿는 건 사실 다르지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싱하고 빌리빙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명사 일종이기 때문에 보호자리에 올수 있는 거죠. 명사 보호자리. 그 다음에 To be diligent is to be happy. 행복, 부지런해지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 역시 to be diligent하고 to be happy가 동격이에요. 투부 정사의 명사 정법이 있거든요. 명사 자격이 되니까 보호 자격이 당연히 되겠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다할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The fact is that I forgot all about it. 네. 사실은 내가 이거를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예. 이때 이즈가 몇 절씩 통하냐 따질 때는 주어 동사죠. 네. 대띠야가 절인데 무슨 절일까요? 성사절? 아니죠. 왜냐하면 팩트하고 동격인데 팩트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모든 걸 잊어버렸다는 거 동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명사 보호절이에요. 그 명사절도 보호자리, 명사 보호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true or not. 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입니다. 네, 이때 이 앞에 있는 이즈가 몇 장씩 동사냐 따질 때는 주어 동사고요. 여기 무슨 절일까요? 퀘스천하고 동격이니까 명사 보호절이에요. 그래서 명사 보호절도 보호다. 근데 동사 매장신지 따질 때는 명사절은 그냥 하나의 명사처럼 치고 가라고 했죠. 주어, 동사, 그냥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캡스천하고 같은지 다른지 따져주면 되죠. 그 다음에요. He looks old. 늙어보인다. 그렇죠. 그냥 늙어버린다. 롤드가 형용사 보호예요. 형용사가 그래서 형용사 보호에 올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The game was exciting. 게임은 흥미진진했었다는 얘기죠. 흥미로웠다. 예, 흥미로웠다는 얘기인데요. 이 exciting도 현재 분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분사도 형용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보호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었다. 예. 이것도 surprise 과거분사인데, 과거분사도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형용사의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요. He looks like a monkey. 그는 원숭이처럼 보인다. 보인다, 생겼다는 얘기인데, like 분사 뭘까요, 여기? 주사? 아니에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뭐 포나 뭐 오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뭐뭐 같은 일한테 일단 전치사예요. 그럼 이거 전명구가 되겠죠. 형용사 역할할까? 부사 역할할까요? 네, 형용사 역할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히즈 라이크 몽키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하고 있거든요. 원숭이 같은 이런 식으로. 이현시 동사, 아까 그리고 또 오감동사라고 했잖아요. 룩은 형용사 배치한다.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마치 원숭이 같이 보인다 해가지고 이게 동사 룩을 꾸며주면 부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어식의 논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겨, 그가 생긴, 그의 생긴 모습이 원숭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The book was of no use to me. 예. 그 책은 나에게 쓸모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이것도 전명구죠.
그래서 서술형법이에요. 아까 전명구는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고, 비동사 뒤에 붙어서 형용사 수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명구가 형용사 보호자리에 올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명구예요, like a monkey도. 전치사 명사니까요. 그 다음에요. He seems to be upset. 그는 실망한 것 같다. 예, 뭐, 화가 난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upset은. 또, 뭐, 투부정사 형사전법인데요. 이 투부정사 할때 설명할게요. 지금은 당장 이게 왜 형용사 보호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그 다음에. They are to attend the meeting at 6. 그들은 미팅에 6시에 참석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이것도 나중에 투부정사 할때 배울 텐데요.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설명 이거 왜 이런 왜 참석할 예정이다라는 뜻이 되는지 설명을 안 들은 상태에서 비치용법 해가지고 아무리 외워봤자 막상 이게 문장에서 접하면은 그 문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유를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적용이 될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보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이게 사실 다 배운 건데. 다, 다 리셋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 진짜 오랜만에 들으니까 다 새로 새롭죠? 그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 문제죠. 예. 배운 거하고, 적용을 못하면 그 배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고요. 보통 이게 요즘에 영어 학원 보면은 영어 전문 학원이니 그런 간판 달고 문법 따로 가르치고 뭐 독해 따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문법하고 독해는 따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아까 설명하는 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문법을 통해서 독해를 풀어나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영어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예,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